이게 바로 후공의 위험. 선수를 안 쳤으니까 우리 이걸 쓸 수 있네. 개쩌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 뚫어볼 수가 없잖아. 자들 기병대가 있던 말든 못 뚫잖아 이거. 못 뚫는 건 아는데. 어 뭐 끝났네요. 어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네요. 됐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어 숫자에 걸맞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몰려오네요. 어 문제는 사무라이는 하나도 없다는 거. 어 문제는 사무라이는 하나도 없다는 거. 자 뒤에 이렇게 배치해놓고 어, 적군 사무라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이 무대선 활이 총보다 엄청 좋죠. 어, 활이 이게 아직 그 화약이 있다 한들 어, 화약이 이제 초기라 갖고 어, 극초기 연구 결과라 갖고 와 활보다는 아 참 총보다는 활이 훨씬 좋습니다. 어, 훨씬 좋죠. 야들이 사정거리가 아 그래 일본은 사정거리가 비슷해요. 일본은 화살이나 총이나 사정거리 거의 비슷합니다. 준비해 놓고 불화살 준비 준비 오케이. 갑사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 병사야 좀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막아봅시다. 자 차단벽으로 쳐놓고 대기하고 있는 BM조선 갑사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장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적군 만명 대 만명 어, 만 대 만 전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삿! 지금쯤이면 벌써 화살을 쏘기 시작해야죠. 자 조총수 대기하고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갈겨버려! 오케이 들어왔다. 대기 쏴라! 자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근데 접근전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갖고 좀 빡시긴 한데 해봅시다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군 보라살 바로 쓰고 자 접근전 붙었다. 보라살! 야 장관인데 진짜 장관인데. 자 BM조선과 VS 조선부대 아 일본부대 반자이. 이것도 뚫나? 이건 못 뚫을텐데. 그렇지 이건 못 뚫지. 야 적군 좀 붙어주고 앞에 살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 이거 못 뚫죠. 이거 못 뚫습니다. 오케이 방어는 충분히 됐어. 이거는 성벽 쌓아놓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성벽을 쳐놓고 싸우는 거예요. 야 연기 봐. 자 불화살 쏘시고 아 불화살이 여기다 걸리네. 쏙! 야 막아낼 수 있을까? 어, 막아낼 수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옆에 넘어오죠. 어, 잘 맞고 있어요. 뚫릴 것 같긴 한데 어, 생각보다 잘 맞고 있네요. 보자 중앙센터 맞고 자 그리고 이제 조총병들은 전부 다 근접모드로 전환. 막아라 적군을 막아라. 궁수들을 궁수라는데 다치기 전에 어, 막아내자고. 조총은 다 희생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충분히 막는다.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정도 병력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야가 대장인데 대장 무대 뒤로. 대장이 죽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자 2군 어 2군과 1군을 이렇게 격차가 차게 배치한 게 다름이 아니에요. 2군까지는 뚫릴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2군 전부 다 근접모드로 전환하고 벌써 장군이 골로 가셨네. 버려 2군까지 버린다. 자 중앙 맞고 아 창병이 근접병이 없어서 좀 밀리긴 하네.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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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뛰어들어. 자,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밀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사정거리에 막혀갖고 지금 발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빠져. 옆으로. 중앙 시야를 열자. 중앙 시야를 열고 싸웁시다. 아예 그냥. 되나 사정거리? 발사되나? 막혀있다 가는데. 앞에서 비켜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밀치고 들어가서 하고. 갑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포물선 사격이 안 되네요. 자, 뒤에 후방 자들 잡고. 저것도 안 되나? 되지? 오케이. 자, 뒤에 궁소부대부터 잡고. 앞에 전방 근접병가가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근접병가가 없어서 약간 불안합니다. 3군 뚫리네요. 근접 바꾸고 돌격. 아직까지는 적군 퇴각 한 부대, 우리 퇴각 없습니다. 막을라나? 근접 없이 지금 전투 중이에요. 지금은 근접 없이 전투 중입니다. 근접병과 없이 전투를 하고 있어요. 될라나? 자들 맞추고. 뒷부대는 사정거리 돼? 오케이. 잠깐만, 이거 사정거리 안 된다. 어디야? 그러면은 위치 바꿔. 잡아들 잡아. 2군을 좀 더 띄워볼까? 아, 그냥 옆에서 쏘라 그럴까? 2군 발포되고. 지금 마키는 있나? 오케이. 아직까지 지금 퇴각 두 부대 떴고요. 마키는 어디 마키노? 오케이. 저기 가네요. 자, 저 밑에 위에 밀어주고. 이거 밀락하나? 막을 수 있으려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아, 지금 중앙이 밀리는데. 장수와 중이 큰 건가? 지금 접근 전부터 나들 지금 다 퇴각 떴고요. 불안한데 이거. 이겨도 저도 이거는 서로 개판될 것 같은데. 지금 적군 장이 어디야? 누가 대장이지? 누가 대장인지 알 수가 없네. 누가 대장이지? 지금 적근전을 담당하는 이제 적군 창병들 밀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부대는 반파시켜놓고 그냥 성을 먹는 게 나을라나? 지금 이제 슬슬 전력비가 슬슬 밀리거든요. 앞에 지금 막을 나라들이 있으려나? 보자. 더 이상 봐, 이거는 지겠. 정군! 뒤로 빠져, 후퇴! 자, 후퇴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퇴 되나? 우리가 아마 공격이기 때문에 후퇴가 안 될 건데. 우리가 아마 수비이기 때문에. 일단 철수가 안 되는 판이고. 그러면은 아예 산계해버리자. 아예 산계에서 잡자. 자, 최대한 산계지역 맞추고. 창병이 안 뚫리네. 갑사가 아니니까 민활병들은 창병을 못 막아내네. 근접 야들 변투력이 얼마지? 아, 이유가 있네. 근접 공격이 3밖에 안 되네. 근접 공격이 3밖에 안 되네요. 이유가 있네. 근접 공격이 3밖에 되지 않네요. 처음부터. 자, 재정비하고. 빠른 속도로 재정비하고. 아, 처음부터 근접전을 야들한테 무리였구나. 자, 뒤로 빠지고. 야들은 뭐야? 아, 잠만. 정비하고 쏴! 백병전 돌입. 막아라! 아, 창병이 엄청나네 이제. 자, 부대 뒤쪽으로 밀고 시야각 확보하고 뒤쪽으로 밀어 그냥. 그래야 야들이 이쪽을 야들 잡을 수 있으니까.
아, 다른 쪽은 신경을 못 쓰는데. 다른 쪽은 지금 신경을 못 쓰는데. 자, 밀어주고. 해주 뜰 것 같은데. 야, 한 개 사단을 조져먹네. 역시 민활병은. 역시 별로야. 아니면 민활병하고 이제 살수하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놔야겠다. 와, 조총부대는 벌써 도망갔습니다. 야, 창병들을 못 막아내네. 적근병과 없이 원거리 병가만 뽑은데 피폐가 있네요. 지금 중간이지만 상성이 안 맞아가면 다 질 거예요. 이제 병사 수만 이제 비슷하다는 것 뿐이지 아마 상성이 안 맞아가 전부 다 질 겁니다. 지금 자들이 아직까지 창병이 너무 많거든요. 어, 잠깐만, 아들 유미네? 어? 잠시만. 아니야, 창병이 있었대. 아리 창병 때문에, 아사가루 때문에 지금 막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대초에 지금 뭐냐, 230-300명 남아있는 아들 도망가는 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전투는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건 한 부대라도 더 살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꼬리를 잡힌 상황이라서 뭘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가슴스린 일이지만 희생을 해야겠네요. 자, 중앙만 이제 병사 모으시 다 패주뜰 거. 야, 창병을 생각을 못해서요. 이제부터 적근병가를 추가로 세야겠어요. 아까 조총수의 창병 장수 잡히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억수로 압도했는데 이제 조총병들이 밀리면서 이제 후반 갈수록 이제 우리 시차가 훨씬 더 많죠. 여기까지는 이제 일본 아들을 훨씬 더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도 병사가 좀 많이 남았었네요. 뒤로 오면 올수록 이제 조선군 시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판은 졌네요. 아, 처음 졌다. 야, 참 처음 졌어. 야, 이제 이건 진짜 대대로 내가 복수한다네. 이제 기다려라. 처음에는 이제 승기를 잡고 있다가 이제 창병들이 도착한 후부터 이제 적근전으로 전환되고 이제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네요. 와, 씨.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화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 오늘 전투를 교훈 삼아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들은 엄청난 바보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정의 사단이 아니에요. 일단은 근 아까도 보았지 이제 원거리 병가밖에 없는 그냥 이제 공성 보조 사단인데 이제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하기 위한 그런 사단인데 자들이 야들을 잡으려고 지금 성을 피우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왜 저런 바보짓을 하는 거지? 아니, 성을 피우고 나왔어. 이게 뭔 바보짓이야 이게? 뭔 바보지? 바본가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성 비우고 나오는 건 도대체 뭐지? 무슨 심볼까요? 자, 항상 두 배를 해야죠. 항상 두 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야들은 기지로 돌아가고 정말 철저하게 상대편을 무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개 사단으로 아니 아까 뺏은 사단으로 뺏은 부대로 성을 포위하겠습니다. 자, 뺏은 부대로 성을 포위한 후 너희들 병사 너희들한테 졸아준다. 내가 너희들의 병사를 너희들한테 돌려주마. 자, 그리고 양반 매수이고 되나 바로 풀어봐. 아, 오케이. 일단은 포위를 계속한 후 양반 대기하고 있고 자들 매수해라. 우리를 이긴 부대를 매수해서 저 성으로 덮는다. 물론 야들로 이제 저 정석을 바로 몰살시킬 수 있긴 하지만 유해기단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말려 죽일 거예요. 자들을 절대 쉽게 죽일 생각이 없어요 저는.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뜯어내볼까? 오케이. 여기서 니가 아주 잘 했긴 했지만
뜯어내야지. 얼마였냐? 좋습니다. 내놔라. 내 부대를 처치한 그 갑을 내놔라. 자, 만 원이 많았으면 이제 만 원으로 낮춰서 내 사단을 전멸시킨 이제 그 대가를 내놔라. 전쟁은 제가 일어놓고 뜯고 앉았네요. 보자. 만 원, 만 원이 힘들다. 볼모 없나? 볼모도 없네. 보자. 요구 얼마 정도로 할까요? 얼마 정도로 하죠? 한 7,000원? 7,000원이라 5,000원 이하로 만약에 안 받으면은 바로 그냥 이성 없습니다. 놔두지 않습니다. 5,000원. 피스. We shall have peace when you are in the grave and not a moment before. 이 시대에서 군사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서 군사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좋게 2만원만 딱 받았으면 나도 기분 좋게 갈라 그랬는데 안되겠군요. 자들의 처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처지를 알려주도록 하죠. 없애라! 아니다, 진짜 서서히 말려 죽여볼까? 성문 부서! 자, 닌자 가셔서 성문 부수시고요. 쇼군 돌타오는 육성이 이거 그랜드 마스터급이에요. 쉰! 명나라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아요. 갇힌 그 섬에 명나라가 있긴 한데 가들이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일단은 성문 열었고요. 자, 다음! 성문을 열었다. 파괴 공작을 시작하라. 아주 네 집에 있는 모든 걸 털어주마. 사라져라! 아주 훌륭하군. 오케이. 또 있나? 아, 더 있네요. 이번에 군대를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앳! 오케이, 군대를 없어. 군대가 박살났고요. 저 안에 있는 병사는 이제 거의 얼마 되지 않아요. 양반, 아, 첩자 하나 더 있네. 보낼까? 군대를 없애라. 아주 그냥 첩자의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어주지 내가. 제가 이곳을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사기 깎아라. 그리고 양반, 양반이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그 다음 턴에도 야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여기 지킨다. 그러면은 양반이 야들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진왜란은 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리지널을 기반으로 하는 모드입니다. 본국에서 장수들과 보병들을 더욱더 데리고 오고. 진주 살수, 아까 살 수가 없어졌지. 채워 넣고. 그리고 기본 뭐냐, 접근전 병가도 훨씬 더 만들어 놔야겠다. 아까 진짜 진거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수비부대지만 내가 성을 수비하도록 그냥 숫자 채우는 용으로 병사를 만들어 냈지만 감히 우리 사단의 절반을 죽여. 고코니테 오리지널만 그 스팀 거로 갖고 계시면은 모드는 공짜로 당연히 다운받아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발자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중국 땅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런다고 하더군요. 중국 땅은 아직 만들고 있대요.
참고로 이 제작자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선을 조임진왜란 조선을 만든거죠. 감사하신 외국 모두 제작관 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뭐야 이거. 아들이 급대가리를 상실했구만. 하! 걸려들었어. 가라! 매수 성공. 아주 좋습니다. 아까 우리 부대를 몰살시킨 부대를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위대 앞으로! 아까 네가 우리 아우들 건드렸냐? 다시 한번 말해보렴. 네가 우리 아우들 건드렸냐? 내가 쪼까 좀 아는 쪼까 좀 아는 삼촌들이네 말이야. 널 없애버리갔어. 이번에 아들 조만가면은 어떻게든 추적해서 박살 내겠습니다. 맥의 중요성. 맥의 중요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어두컴컴하구만. 시작하라. 제가 동시 번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생 때린 놈 기어나와라. 그러면 한 놈만 패겠다. 오치치우이가 락탄することは 決してないものと 확신する. 각모 립파나 군세を 率いるなど 天の 오보시메시니 ほかならん. 안 나오면 너희들 사족을 멸할 것이다. 시크지레바 내 동생이 맞은 거 곱하기 20으로 돌려주마. 우타비토가 가나시 우타니시테 욘데 くれることじゃろ. 와가 敵와 야츠라노 領主と 一門に 忠誠を 誓う 勇敢な 侍どもだ. あの者ども 滅ぼすとなると 心が 痛むが これも 運命の 나せる 技. 仕方なかろう. 敵方の 戦意が 落ちていることは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数も 少なければ 兵力も 大したことはない. 一刻も 早く 敵と 戦いたい. 武士の 誇りと 勝利を 父上に ご覧いただきたい. はい! ビーム! 무적 BM, BM국의 위험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아까도 개겨보렴! 너희들 접근전 잘하는 너희들을 위해 정의 살수 부대를 낼 것 같다. 너희들 접근전 잘하는 너희 부대를 위해 정의 살수 부대를 끌고 왔다. 한번 싸워보지? 얼마나 싸움 잘하는가 볼까? 아, 그렇게 니들이 주먹을 잘 쓴다며? 그래서 프로 선수들 끌고 왔어. 조선의 이중격투기 선수들이라고 알려보셨나? 사우라비 출신들인. 그냥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좀비! 꼭꼭 숨어라 머리통 보일라. 너의 머리통이 보이는 순간, 자 여러분 갑사의 사전거리를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너희들은 없어지는 거요. 알아들었어? 자 갑시다. 오늘은 이 부대를 위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근접으로. 아이 뭐 갑사가 있는데 근접을 할 필요 있나요? 갈겨버렷. 야그들아 갈겨버렷.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화살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실험하러 오셨군요. 없애버리겠습니다.
야, 애들도 머리를 썼네. 전면으로 안 오네. 안 온 뭐해. 어디든 사정거리인데. 야, 역시 민병드라곤 틀리게 사전 정확도 보십시오 여러분. 완벽한 정확도. 정확하게 상대방 머리로 날아가서 때려 맞는 완벽한 정확도. 발사! 야, 도망가 안 되겠어. 야, 미친 프로 격투기 선수가 나왔어. 패션 뭐 어쩔 수 없지. 나머지 갈겨라. 아주 몰살을 시켜주마. 아, 몰라. 전군 돌격! 한 번도 제대로 쓴 적 없는 전군 돌격. 자, 갑시다. 모조리 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전면전을 잘한다며, 어? 내가 그 말 듣고 왔어, 어? 아주 그냥 녹여버리겠어. 자, 갑사 사격 중지. 너희들이 그렇게, 어? 싸움을 잘한다며? 모조리 베라! 너희들이 그렇게 접근전을 잘한다며, 어? 야, 한 놈도 남기지 마! 장군에, 아까 뛰어간 궁수 잡아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없애버려! 너희들이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며 다시 한번 말해볼래? 죽어라! 제거 완료. 자, 장수까지 장수까지 움직이는 거는 정말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만, 정말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한 번도 제가 전장에서 장수를 갖다 쓴 적은 거의 없었죠. 저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좋아요. 저는, 자, 그런 사적인 질문은 빠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과 저거 좀 더 잘 알게 된다면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기 빌어먹을 놈들이 도망가는군요. 내려가서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하냐? 홍수, 없애버렸? 뭐야 이건? 뭐? 뭐야 이건? 어디서 감히 택도 없는 놈이. 보셨습니까? 아주 그냥 유후이 일본 병사를 한 명 죽이고 가는 장군 호위대. 자,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경계선까지 얼마야? 아, 저선 남았네요. 벌써 장군에는 거의 도착했습니다. 당장 없애버리겠습니다. 죽여라! 장군의 장점, 달리면서 화살을 쏠 수 있어요. 다른 일본의 모 병과 틀리게 조선은 달리면서 화를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 뽑아서 바로 베버립니다. 이게 바로 장군회의 무서움이죠. 그 누구도 패잔병 따위가 장군회를 절대 못 따돌리는 이유입니다. 뛰면서 없애기 때문에, 뛰면서 이제 화를 쏘기 때문에 모조리 죽습니다. 자, 갑시다. 참고로 방송국에 가면은 저는 캠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캠방을 한 거는 방송국에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죽인다. 아이스버키 챌린지를 한 게 있긴 해요. 근데 별로 보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대보급이 없다. 자, 가지요. 아, 그 지워야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군요. 자, 이제 EJ 일본군으로 일본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으로 일본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요인이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야따 저 개판이구만. 히젠 남부에 불이 꺼지질 않군요. 제 얼굴은 어디 가서도 볼 수 없어요. 아이스버기 챌린지를 보신다 한들 제 얼굴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전형 가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가 이제 돈을 주고 특수 제작한 가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따 이건 또 뭐예요? 굿! 시바시의 규속이 필요합니다. 제가 캠방을 한다 한들 그 가면을 쓰고도 나오기 때문에 볼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볼 일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싶군요. 내일은 내일 쉬는데 내일 어디 가지? 아 내일은 영화나 어벤져스를 한번 보고 가야겠다. 어이 어벤져스를 한번 보고. 야 뭐야 실패요? 이런 빌어먹을 실패는 뭐예요? 적군 파괴 공작 완료. 벌써 겨울이네. 아 겨울이구나. 오케이 길을 비켜줘라. 길을 비켜주고. 겨울이라. 겨울이라. 자 성으로 일단 돌아가서 대기. 나머지는 이동. 지원군 받아서 바로 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저는 별풍 따위 얼굴을 파는 그런 별 장남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가도록. 잠시만 장군? 언제부터 이 안에 장군이 있었지? 가라 기생! 어디서? 아이씨 왜 이리 많아? 많아서 이건 기생이 어딨어 도대체? 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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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 아하 여기 계시는구나. 멀잖아. 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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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아 그리고 제 근데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친구들이 성우해보란 얘긴 하지만 아이씨 제 목소리가 뭐가 그래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흔하디 흔한 목소리입니다. 양반 가서 급성 암차를 시작하라. 그리고 남은 놈들을 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놈도 살겨주지 마라. 기생 불러와? 아이 저건 뭐 살려둡시다. 저 친구는 여자한테 죽게 만들지 말고 영광스럽게 죽도록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밀리도 영광을 따지는 것처럼 말이죠. 명예를 따지는 것처럼 말이죠. 동네 아저씨 목소리입니까? 그렇군요. 기생 굿. 날씨도 아주 맑고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없애버리도록 하지요. 오랜만에 일본군 지도해보네요. 일본군은 진짜 오랜만에 지도해본다. 야 많다 진짜. 엄청나 많다. 정말이지 일본군 지도는 오랜만이군요. 야 진짜 오랜만인데. 와우 일본군 지도는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군요. 그럼 이제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진다 한들 상관없으니까요. 제 부대가 아니니 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부대는 본의 노예일 뿐. 추가로 아까 양반이 꼬신 새로운 부대도 지금 천천히 들어오고 있네요. 자 갑시다. 성이 아주 귀엽습니다. 성이 조금 파괴되어 있고 그리고 성문 또한 열려있어요. 왜 성문이 열려있냐? 아까 가서 열었거든요. 예 가서 부숴버렸습니다. 닌자 아까 우리 첩자 조선 첩자를 보내서 성문을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열려있습니다. 가볍게 가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가자! 야, 따, 아무리 무조건 이길 전쟁이라도 너무 천천히 오는 거 아니야? 너무 천천히 오는데?
아까 이건 적병 적부대를 지금 매수했기 때문에 근접과 이제 원거리 병가를 섞인 상태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가자. 돈으로 우리 무대에 합류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대에 들어온 이상 패밀리의 영광을 가죠. 적들이 자랑하는 그 사무라이 정신으로 적을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부대 들어왔고요. 창병부대 4부대에다가 공병부대 5부대네요 훌륭한데? 가자! 이동! 자, 이 영광을 주군에게 바쳐라! 애들이 급히 우리 부대를 보고 이쪽으로 옮겼네요, 자리를. 여긴 그 덕분에 비었습니다. 가자! 퍼뜩 끝나 이거? 조선군 전투도 아니니까 퍼뜩 끝내도록 하지요. 가라! 전군 진군하라! 자, 궁병들은 당연히 어모 사격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궁병들은 어모 사격을 시작하라.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제거하라. 귀찮으니 제거. 이거 몇 명까지 버틸 수 있나요? 만대만 전투에다가 2만대 1만 전투 총 3만 명까지는 될 겁니다. CPU가 딸려서 그 이상은 안되고 CPU만 바꾼다면 그 이상의 전장도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성벽을 오르죠? 아, 성벽을 오르게 되면은 이게 넘어져서 죽습니다, 병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힘든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미 열려있는 성문을 통해서 적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애들 한 명 한 명이 조선 깃발 달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조선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말이죠. 애들 또 옷은 일본군이지만 속해 있는 나라는 조선군입니다. 자, 일본 삭제하러 가지요. 다른 돌타워를 안 하시나요? 저는 쇼군 돌타워 지금 비에메란 시리즈 중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가시면은 비에메란 이제 예고편이 있죠. 그 예고편에 따라 저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에메란 이제 예고편이 있죠. 명랑을 패러디한 예고편인데 그것도 나중에 시간 되신다면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죽여라! 예고편 마인드 컨트롤. 아니! 야, 일본 그거 뺏어갖고 애들이 화가 났나 본데 튕겼네요. 자, 튕겨버렸구만. 일본군을 갖고 간다고 애들이 튕겼나 봅니다. 한 김에 그거 보고 가죠. 자, 다시 킬게요.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예고편을 여기서 할까? 자, 예고편을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예고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지만 예고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어디 있을텐데? 아하, 여기있다. 비에메란 예고편이 쇼군 돌타워. 오케이, 예고편. 아니야. 아니잖아? 잠깐만, 이거 예고편 이거 아니잖아? 예고편 이거 아닌가? 잠시만요. 어? 예고편이 어디갔지? 어? 잠시만. 야 씨, 예고편 어디갔어? 어? 잠시만. 뭐지? 아아아, 여긴 이건가? 잠시만요. 맞나? 오케이, 이거네. 아이, 깜짝이야. 이씨. 에이, 사람 놀라게 하고 있어, 씨. 깜짝이야. 맞나? 아닌데? 뭐지? 잠시만요. 아, 최종 버전, 이건가? 공의 목숨을 진정 이거다. 오케이. 아이, 깜짝이야. 이거군요. 잠시만요. 아이, 깜짝 놀랐네. 자,
한번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의 명을 다시 한번 어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포 장담 못하네. 공도 이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 줄 잘 아실게. 이순신과 와시가 고노테데츠까마 이순신 오후에와 고살마세요.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이순신와 절대 이기고 할 때 한 것이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자, 게임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절망은 희망이에요. 무슨 아직 일본한테 지금 농락당한 적이 없어. 한 번 졌습니다 이때까지. 전투를 한 30-40번을 쳤는데 이때까지 일본한테 진 거는 한 번뿐이에요. 네, 단 한 번. 단 한 번 일본한테 졌지 나머진 다 이겼습니다. 아까 졌던 오늘 졌던 그 전쟁이 유일하게 진 전투예요. 예. 유일하게 그 전투에서만 졌지 이때까지 다 이기고 있어요. 자, 계속 갈게요. 절망에 비해 조선은 무슨? 우리 이쪽 애가 아주 그냥 씹어보고 있죠. 본 게 첫 번째 영상이에요. 유튜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은 진짜 두 번째 영상에 비해서 가지요. 아, 튕겨갖고 이게 흐름이 끊겼는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선으로 플레이해 본 결과 재밌어요. 조선이 좀 뭔가 색다르고 이제 일본군이 진짜 압도적으로 조선한테 털립니다. 탈탈탈탈 털려요. 원래는 이제 적근 아까 봤듯이 적근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 씹어먹거든요. 조선을 원거리 병가를 잘 섞어서 이용하면은 조선이 일본을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한턴 전이네요. 딱 전쟁 터지고 한턴 전이네. 저장하고 싸워야겠다 이제. 일본군이라 갖고 이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일본군이라서 이게 지금 조선이 일본군을 꼬셔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일본군 거의 한 개 사단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한 턴당 17,000원이 들어오네요. 더 나와 도는데 역사와 군잼 역사를 바꿔버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와갖고 이제 일본이 점령해갖고 이제 가져간 게 이제 코랑 귀 뭐 탄압밖에 없다면은 우리는 일본의 모든 걸 가져가겠습니다. 땅, 돈, 불자, 그리고 이제 사람까지 모조리 다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동물보다 더한 취급을 치르도록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전투를 갈까? 아까 보니까 튕기더라고요. 직접 전투를 갈까? 철보안 갑니다. 오케이. 야, 둘 다 일본인이야. 지금 우리 쪽 일본은 자기 나라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지금 돈이요? 32만원인가? 32만 달러가 있을 2만 양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선 양이니까 32만 양이 있습니다. 일본 삭제하러 왔어요. 코기, 땅, 돈, 화약, 그리고 파이어볼. 응? 파이어볼 그리고 파이어볼 뭐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가 일본을 없애러 온 것만은 똑같습니다.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돈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아이씨 뭐 무섭지 않죠. 솔직히 말해 웃기지도 않죠. 일본군은 그냥 털어버릴 수 있어요. 갑시다. 부대가 뭐 몇 부분이에요? 세 부대밖에 없으니 그냥 바로 털어버리면 되겠는데. 사무라이 가신단 그리고 야리아사가루 그리고 유미아사가루 이렇게 적군이 세 부대가 있네요. 관심 없어 죽여. 나는 니들이 뭔진 관심 없다. 없애버려. 갑시다. 니가 어디 살은 누구지 모르겠고
나 우리는 돈 받은 일을 할 뿐 원망하지 마라. 아시가루, 아사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예요? 아시가루구나. 아사가루. 발음이 좀 이상하군요. 돌격. 돌격. 돌격이 일본어로 뭐죠? 일본의 몰락. 말 그대로 일본의 몰락을 찍고 있습니다. 돌격이 일본어로 뭐죠? 뭐지요? 우리는 동명이 하는 것 뿐인 물이다. 그냥 망카이. 뭔 소리지 모르겠죠. 망카이. 아, 반자에 반자에가 돌격이에요. 그렇군요. 자,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병상이 많이 있네. 아따, 화살 날로 온다. 뭐 날로 모자라고. 야, 물량으로 밀어붙였. 불개미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헨도 헨케 반자. 반자가 많으세요. 그렇군요. 야, 뭐하냐? 어택! 죽여라! 불개미가 몰려온다. 플래시 오브 비에! 똑같은 병종이다. 하지만 우리는 수는 10배 많지. 10배? 아니, 3배 많지. 밀어붙여! 내 조선국의 위험을 보여라. 하, 상대도 안 되는구만. 신한파제. 역시 고지대가 밀어붙이는데 훨씬 더 유리하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취하라. 모조리 쓸어버려. 아따, 도망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형님. 붉은 부대 한 부대를 상대로 그냥 덮어 씌웠네요. 야, 자들 도망간다. 쏴죽였. 뭐야, 무슨 부대? 이거 두 부대인가? 아, 야들은 가신단이구나. 아니네? 뭐야, 야들은 두 부대였어? 아, 야리 야들 유민가? 아, 궁수들이 막고 있네. 궁수들이 창병들 가는 길을 막고 있네요. 다 잡았나? 가신단은, 아, 이것도 가신단이 계시네. 자, 가신단 다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신단 어택! 도망간다! 사무라이가 유미, 아, 사무라이가 아시가루한테 도망가는 이런 치욕을 보았나. 야! 잡아! 오조리 잡아! 한 놈도 남기지 마! 한 놈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죽여라! 아따, 많다. 야, 도망간다. 어, 야들 뭐야? 정비에서 또 싸우러 가는 건가? 아니, 그냥 도망가는 거네요.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그것도 없지.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니까 말이죠. 남자는 취하고 여자는 죽여라? 뭔 소리입니까? 야리 유미 부대는, 아, 부대 이름이 아니고 창, 검, 뭐냐, 무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리는 이런 창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미는 이런 화살을, 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미하고 야리는 이제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사가루가 병종이고요. 아시가루. 아, 제가 아사가루 계속 하네요. 아시가루가 이제 병종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활을 든 사무라이면은 유미 사무라이라고 이제 칭하겠죠. 이제 저는 게임으로 역사를 배우고 앉았네요. 그렇습니다. 카피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왜 남자는 취하고 여자는 죽이라냐? 반대로 아닌가? 아시가루는 이제 병종, 계급 뭐 그런 뜻이며, 사무라이는 그 위에 상위, 이제 지휘관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 좀 장수들? 장수들도 좀 얘기하기 그런데, 왜냐면은 제가 곁들이는 BML은 워낙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적군 수가 많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지휘관층, 뭐 장관층, 좀 정예명 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잡고 여자는 죽여라가 맞아요? 뭐지? 맞습니까, 그게? 죽여라! 자, 뛰어가서, 당연히 내리막길, 내리막길 버프! 도망가서, 도망가면 안 되지. 도망가면 안 되지요. 참된 사무라이는 담검과 칼을 지닐 수 있어야,
뭐죠? 지닐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뭔 소리입니까? 잡는 사무라이는 단검과 칼을 지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시려고 그러는거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가 적군을 아삭아삭 심어먹고 이성은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우리의 계속 이제 국방비를 남비에게 했던 한 개의 나라가 또 사라지네. 역사 속으로. 자, 희젠 남부 끝났고요. 일본 병사 다 죽었잖아. 자는 대장은 두 정갑을 입고 있는데 풀 웃기네. 상당히 뭔가 그림 웃기네. 적사기가 깎임. 뭐야, 성아지도 못 먹어서? 야, 이건 그냥 자동전투 해라. 귀찮다. 그냥 자동전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기 때문에. 없애버려! 끝! 야, 이런 거 갖고, 저런 진짜 쪼매난 전쟁 갖고, 전투력을 낭비하기 싫어. 자, 일단 여기는 해결됐고요. 기생은 모리 쪽에 나가서 이간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양 활동하고, 첩보만 구축, 그리고 위쪽 첩보만 구축, 그 다음에 아래쪽 첩보만 구축, 또 아래쪽 첩보만 구축, 그리고 오른쪽 여기 첩보만 구축, 감음성 감찰, 그리고 여기도 첩보만 구축. 잠만, 됐나? 아, 여도 뭐 다 개파이네. 수리하고, 자, 연구 싹 다 하고요. 군항, 오케이, 군항 가고요. 그 다음에 해적 요새, 그 다음에 이거 스님, 스님 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뭐야? 잠깐, 이 부대가 왜 여기 있어? 일로 가야지. 야, 일로 가야 되고. 자, 이 부대 2m 땡기겠습니다. 거짓된 역사. 벌써 조선 땅이 훨씬 더 이제 딱 보기에도 많아 보이네요. 이쪽 지방과 이쪽 지방을 통솔하고 있는 조선입니다. 그리고 위에 자랑스러운 우리 한반도, 한반도가 그대로 남아있지요. 풀한 폭이 외적들한테 내준 사례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생사자원, 지방점령, 가문멸망. 자, 유조지는 사라졌군요. 역사 속에서 없어졌습니다. 목표 함대, 지방, 요원 필요없어. 이제 다 했어. 자, 됐고요. 여길 진입하고 예배당 부수고 여기도 이제 이제 우리의 승리학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학. 이제 18턴 남았네요. 또 남아도 16턴 남았네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 장수가 일본어를 쓴 이유는 이게 국어를 할 줄 알아요. 이게 수도 쇼군 톨타워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얘기할 뿐 당연히 조선어를 할 줄 압니다. 조선은 너무 대단해서 이게 국어를 할 줄 압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게 이게 뭐냐, 조선이 이제 일본을 침공하기 때문에 이제 저 일본에 있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이제 장수들한테 일본어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성을 잘 효율적으로 잘 다스리기 때문이죠. 뭐 이 게임이 끝날 쯤이면은 이제 일본어라는 자체가 없어지겠지만 말이죠. 그렇습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병 장수들에게 이게 국어를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양반이 외국어를 쓰면 가문의 수치입니다. 당연하지요. 뭐야, 꺼져. 뭐야. 아하. 자, 교역걱정 점령하고. 오케이. 자, 24,000원. 또 돈이 훨씬 많아졌죠. 자, 이제 24,000원. 문제는 최저 매우 낮음에서 24,000원. 중간만 올려줘도 5만원씩 들어오네요. 근데 5만원은 저한테 굳이 필요 없으니까 바라지도 않고요. 필요도 없습니다. 54,000원이라. 야, 이거 빨리, 이거 뭐냐, 비공식 종교 이거 빨리 없애버리겠다. 뽑아야겠다. 불교, 이게 문제요. 스님들을 좀 더 투입시켜서 성리학을 가리켜야겠어요. 성리학을 가리켜야 됐습니다. 조선 승려들을 보내서 성리학을 좀 더 전파를 해야겠네요. 성리학, 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일단 밑작업이 나쁘지 않게 되고 있네요. 그리고 오케이, 연구하고 이제 오고 있는 저 위에 이제 정비하고 있는 양반과 양반 장수
장수 그리고 승려. 이 양반만 스티커 여기 타면은 다 도착하겠네요. 승려도 이제 추가 증원했고 오른쪽에 여기 기병대는 어떻게 됐어? 마구간 평균 기병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 중입니다. 괜찮네요. 매치게 승려. 승려를 지금 한 무대 한 명 더 뽑아야 될 필요가 있나? 아 종교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승려를 한 무대 한 명 더 뽑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갈 부대 방위 부대 자도록 합병할 수 있나? 합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갑사를 또 갑사 테크 준비할게요. 준비할 게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리고 또 날아갈 수 있으니 저장한다. 그들이 몰려온다. BM 오브 조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지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정복이 끝났고요. 일본군 저기로 와서 정비하고 나중에 또 이제 또 총알바지로 또 쓸 수 있을 것 같으니 또 나중에 저 병사들로 총알바지를 또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또 챙겨놓읍시다. 기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모리와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병사가 반파됐는데 이 부대를 잘 구워 삶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 분사하고 조선 군사하고 이걸 썩자고. 근접은 일본이 맞고 원거리는 조선이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쓰자고요. 양반들은 준비해놔 전투를. 그러면은 일단은 조선의 단점인 적근전도 해결될 것이고 다음에 조선의 장점인 이제 궁수들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뭐 괜찮겠네요. 남쪽 거대 섬 정별 이제 곧 모리하고 이제 곧 이제 신경전이 좀 나면은 또 바로 전쟁이 터질 거예요. 그때부터 좀 많이 바빠질 테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또 내정을 쌓아놓읍시다. 지금 2만원씩 들어오네요. 올릴 수 있는 미도장은 다 올려놓고 자 서원 건설하고요. 자 이제 불당 서원 그걸 한 게 뭐지? 마옥관? 아니야 나영지? 시장? 시장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함대도 이제 뭐 준비되어 있고요. 항상 여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뭔 일이 터지면은 함대 갖고 이제 교역료를 차단시켜버릴 거예요. 자 이제 여기도 우리 땅이니 이쪽에도 함대 한 대를 갖다 놓죠. 쭉 퍼져가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죠. 됐고 일단은 저기 먹었고 이 왼쪽에 왼쪽 무용로 먹었기 때문에 돈이 엄청 들어옵니다. IBM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15톤만 기다리면 이제 화약 다음 화약 기술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쓸만한 화약 병사들이 나옵니다. 조총 병사들이라든지 조금 이제 쓸만한 병사들이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조선 성도 일본 성하고 똑같아요. 이게 개발자가 또 외국이나 보니까 또 이제 베타 버전 모드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 그런 스킨 같은 건 만들지 않았나 보군요. 이제 딱 이제 이 모드에 바라는 건 두 가지예요. 조선 성 스킨과 세 가지네요. 조선 성 스킨과 조선이 일본을 점령하면 거기서 이제 병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그리고 한 개 더 판옥선 스킨 및 해양 유닛 스킨 그 세 개만 들어주면 이건 정말 완벽한 모드가 됩니다. 진짜 임진왜란이에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진짜 임진왜란입니다.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이건 진짜 무적이죠. 세 개만 있으면은 정말 최고죠. 계속 가겠습니다. 매체에도 암살할 수 있어?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말렙 기생의 위험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말렙 기생 저기 첩자가 막 돌아다니네. 모리가 우리하고 전쟁을 하고 싶은 건가? 첩자가 계속 돌아다니네요. 자 이제 밑에 위에 겹쳐있는 부대 밑으로 땡기고 양반 아직 오는데 한참 걸리네요. 군대 감찰 시작하고 동네부 동네부 이동 오케이 합류했고 야도 합류한 다음에 배 타고 이제 밑으로 땡기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할 일이 없으니 계속 돌리죠. 아 그리고 우리하고 지금 아직 무역을 안 하고 있는 세력이 있네요. 오시키 왜 아들은 우리하고 무역을 안 하는 거지? Please,
speak honestly, and I will give you good attention. 봉신, 봉신 안 해? 하긴 뭐 봉신이 봉신이다만. 자, 제안한다. 오케이, 무역 협정과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약소국들을 끌어당겨.